저는 구두를 놓으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봅니다. 또 성질이 안 맞으면 몇 번이고 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은 구두를 연구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구두를 놓으면서도 이 아랫목의 구두장을 걷어내고 저 벽체 밖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가지고 이 아궁어의 화열이 얼마만큼 역행해서 힘 있게 들어오는가, 또그 들어오는 높낮이는 어느 높이로 들어오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아궁이 밑에 벽체 부분에 한 10cm 정도 공간을 띄었습니다. 구둘장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화열이, 아궁의 화열이 바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체에 10cm 정도 띄는데 처음인지 불이, 아궁의 화열이 미약할 때는 이 아궁의 화열이 이 띄어놓은 그 상층 부분으로 연기와 하열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궁어의 하열이 이제 장작이 불에 다 붙고 해서 과속이 붙으면은 이쪽으로 나오던 불은 없어지고 오히려 찬 공기가 들어가면서 아궁어의 하열을 더 낮게 눌리면서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벤의 그 정리에 있어서 좁아지면 압력 기압은 낮아지는데 이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저쪽에서 떼는 불이 어떻게 이렇게 고래 속으로 들어가느냐,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힘이 적다 하면은 이 화열이 이 뚫어놓은 이속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화열의 진입이 굉장히 힘차고 빠르는 동시에 여기서 떨궈준 이 공기로 한번더 눌리주기 때문에 이 화열이 솟지 않고 고래 속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열이 세게 힘차게 들어가는 그런 불길도 여기에다가 막아버리면은 이 속도가 아주 늦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냉습기가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둘장을 전체 덮어버리면은 그 속에는, 고래 속에는 냉습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냉습이라는 것은 불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냉습기는 화열보다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냉습기가 불길을 죽이고 감열을 시키면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기 때문에 이 화열의 속도가 늦어지고 대부분 아랫목만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둘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속도를 어떻게 하면은 지체되지 않고 구둘장을 덮었더라도 고래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연구한 것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말씀드릴 화열 상추관이다. 화열을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밀축자를 써가지고 화열 상추관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